19일 돌연 해군 예비역 대위이자 유튜버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되어 네티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19일 이근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릭하신 링크가 잘못되었거나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이에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근 전 대위의 이력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유죄 판결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역시 2020년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라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지만 하루 만에 삭제된 바 있었죠. 고영욱은 과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계정을 삭제당했었는데요. 이근 전 대위 또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판결에 불복,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죠. 이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국민들이 판단해달라 라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이에 A씨는 이근의 2차 가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부 승소했죠. 청구 금액 가운데 2,000만원이 인정된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한 바 있었죠. 현재 상황에 대해 이근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네티즌들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뺑소니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난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지난달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처리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인스타그램까지 삭제되면서 겹겹이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약 계정 복구 안 되면 범죄 사실 때문이 맞는 듯 진짜 세상 정의로운 척 하더니 범죄 이력이 몇 개야? 그래도 난 이건 좋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